그래서 이어서 저번 시간에 그 고분을 정리를 잘했느라고 내용이 많으니까 고구려는 초기에는 돌무지무덤, 근데 점차 굴식 돌방무덤. 돌방. 근데 이제 초기에는, 후기에는 이렇게 하면 초기에는 수도가 어디지? 국내성이지. 주로 만주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많지. 그 다음에 요거는 후기라고 했으니까 후기 수도가 평양이니까 평안도, 요 동네에서, 물론 만주에도 있지만 평안도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많은 거지. 그 다음에 백제는 수도별로, 초기에는 돌무지무덤. 그렇다는 소리는 한성시대. 그러다가 점차 굴식 돌방무덤. 근데 여기서는 굴식 돌방무덤보다는 벽돌무덤이 더 중요하다. 벽돌무덤. 그렇다는 소리는 웅진시대란 소리고, 그 다음에 규모는 적지만 세련된 굴식 돌방무덤. 그렇다는 소리는 사비시대란 소리고, 그 다음에 신라는 삼국시대는 주로 돌무지, 덧널무덤. 여기서 키워드는 덧널이 중요하다. 돌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덧널무덤. 그러다 이제 삼국 말기부터 이제 통일신라 시대로 가면 주로 굴식 돌방무덤이다. 그리고 또 추가한 거 있지? 12지 신상 조각하는 게 유행한다. 그 다음에 화장이 유행한다. 이게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나올 거야. 통일신라 시대. 자, 이렇게 해놓고 돌을 계단식으로 쌓아 올린. 그게 돌무지의 특징이야. 돌을 계단식으로 쌓아 올린. 돌을 쌓았다. 그게 돌무지잖아. 그 다음에 굴식 돌방무덤 형태는 돌로 널방을 짜고 이런 얘기 나오지. 돌로 널방을 짜고 그 위에 흙으로 봉분을 덮었다. 그래서 돌로방, 돌방, 흙으로 봉분, 그래서 석실 봉토분이라고도 한다. 석실 봉토분. 그 다음에 벽돌은 그 방을 벽돌로 쌓은 거야. 돌로 쌓으면 돌방, 벽돌로 쌓으면 벽돌방. 내부를 벽돌로 쌓았다. 끝이야. 벽돌 나오면 벽돌무덤이야, 무조건. 그다음에 돌무지 덧널무덤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바닥에 시신과 껴묵거리를 넣은 상자를 일단 바닥에 놓고 나무 덧널을 설치하고, 나무 덧널, 그게 키워드야. 나무 덧널 설치하고 그 위에 넷돌을 쌓고 그다음에 흙으로 덮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 특징도 좀 줄쳐놓고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장군총. 그리고 돌무지 형태는 벽화가 나오면 안 돼, 절대로. 벽화가 나오지 않는 무덤이다. 자, 그래서 장군총은 고구려 초기 무덤이고, 무덤 형태는 돌무지, 덧널무덤, 만주에 있는 거야. 그림도 있지. 그리고 여기는 벽화가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지. 벽화가 나오면 안 된다, 그거야. 그다음에 굴식 돌방무덤은 대표적인 게뭐 강서대묘, 뭐 쌍용총, 각조총, 그다음에 무용총 등이야. 엄청나게 많아. 뭐 안악고분 뭐 해가지고, 안악은 황해도거든. 그래서 황해도하고 평안도, 물론 만주에도 있어. 근데 황해도하고 주로 평안도 지방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굴식 돌방무덤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강서대묘, 쌍용총, 각조총. 그리고 이 굴식 돌방무덤에서 벽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 벽화. 그래서 벽화 문제가 바로 이 주로 고구려 고부 벽화를 주로 낸다고. 벽화. 근데 벽화의 내용도 방향이 바뀌어야 돼. 초기에는 무슨 그림을 많이 그린다? 생활 풍속과 일월성신 이런 얘기 나오지. 생활 풍속, 일월성신. 근데 점차 가면서 뭐, 무슨 그림이 나온다? 사신도. 그건 종교적인 그림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지. 한국사는 항상 이 문장, OX 문장 할때 어디에서 처음에는, 근데 점차 이렇게 하면 그걸 신경 써서 읽어야 된다고. 그거 항상 바꿔낸다고. 그 다음에 두개 비교할 때 뭐보다 뭐가 크다, 뭐가 뭐보다 적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현존 최고 이런 것들도 신경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반드시 바꿔 나오니까. 자, 그래서 생활도에서 생활도 등을 그리다가 점차 사신도로 바뀌어갔다. 그거 굉장히 기억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벽화는 뭐 여러 가지 있어. 사신도도 나올 수 있고, 사신도도 나올 수 있고, 씨름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씨름하는 거. 그다음에 무용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수렵도 뭐 등등. 근데 이 강서대묘에서 발견되는 사신도, 도교할 때 했지? 그래서 그거를 특히 더 알아라. 강서대묘에서 사신도가 발견됐다. 사신도가 뭐지? 도교의 방위신이지. 청룡백호 주작현무.
정룡, 백호, 주작, 현무도. 근데 현무도가 제일 잘 나온다고, 그 중에서는.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성시대. 한성시대 돌무지 무덤은 어디서 발견됐다? 석천동에서. 석천동. 석천동 거북 기억하고. 석천동. 이거는 저거 할때 했지. 석천동 거북은 백제 한성시대의 무덤으로, 무덤 형태는 돌무지 무덤이다. 그리고 이거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지. 고구려 영향을 받은 것이다를 반드시 알아놔야 돼. 이건 무엇을 반영한다? 백제 건국 주체 세력이 고구려 계통임을 반영한다. 고구려 계통.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웅진시대라고 했으니까 어디에서 발견되겠어? 공주에서 발견되겠지. 공주. 공주 송산이라는 동네가 있어. 공주 송산이 고분군이라고 해. 공주 송산이 고분군. 하면은 뭐 공주니까 웅진. 백제 한성 웅진시대의 무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발견된 무덤은 어떤 형태다? 굴식 돌방 무덤이거나 내부를 벽돌로 쌓은 벽돌 무덤이라는 거가 답이 나와야지. 근데 공주 송산이 고분은 1호분부터 7호분까지 있거든? 1호분부터 7호분까지 있는데 두 개로 나눠서, 1호분부터 5호분까지가 바로 굴식 돌방 무덤이야. 그 다음에 6호분과 7호분이 벽돌 무덤이야. 벽돌 무덤. 벽돌 무덤. 그런데 이제 이 벽돌 무덤을 주로 문제를 낼 거란 말이야. 그래서 6, 7호분이 벽돌 무덤인데 그 중에서 1970년대 이 무덤은 1970년대 우연히 요 공주 송산이 고분군 배수로 공사하면서 발견된 거군요. 1970년대 배수로 공사하면서 우연히 발견됐다. 도굴되지 않아서 많은 유물이 나왔다. 부장품이 나왔다. 이 무덤에는 주인공을 알수 있는 기록물이 나왔어. 주인공. 다른 건다 무슨 왕릉 이런 게 없잖아. 근데 유일하게 이건 무슨 왕릉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영동대장군 사마왕이라고 나와. 영동 대장군 사마왕. 영동 대장군. 그게 7호분이야. 7호분. 영동 대장군. 이거 얘기했지. 영동대장군 사마왕 그 사람이라고. 영동대장군이 이때 양나라 에서 받은 관직이라고. 그래서 영동대장군 사마왕이 어느 날 붕어하시고 돌아가시고 어느 날 묻혔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무덤의 주인공을 알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라고 이게. 그 주인공 등 여러 기록물이 기록된 그거를 지석이라고 한다고. 지석. 지석. 그래서 무덤의 주인공을 알수 있는 뭐가 발견됐다? 지석. 지석. 그래서 삼국시대의 무덤의 주인공을 알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라고 할수 있다. 지석. 지석. 여기에서는 이제 얘가 묻혔고, 이 사람, 그러니까 왕과, 그 다음에 왕비까지 묻혔다는 기록이 나와. 그래서 무덤은 왕 단독 무덤이 아니라 왕과 왕비가 묻힌 무덤이야. 그리고 지석 안에는, 이 무덤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 신으로부터 토지를 매매했다. 이런, 토지를 거래했다라는 기록도 들어가 있거든. 그걸 매직권이라고 하는 거야. 매직권도 발견됐다. 매직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뭘로 쌓았다? 당연히. 벽돌 무덤이다. 내부를 뭘로 쌓았다? 벽돌로 쌓았다. 그래서 벽돌이 나온다. 벽돌 무덤이다. 벽돌. 근데 벽돌에 무늬가 새겨져 있다. 연꽃 무늬와 산수 무늬 벽돌도 나온다. 연꽃 무늬는 당연히 불교일 것이고, 산수 무늬를 더 알아나. 산수 무늬 벽돌. 그걸 산수 문전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했어, 도교할 때. 그래서 산수 무늬가 새겨져 있는 문. 벽돌 전자거든, 이게. 그래서 산수 문 전. 그럼 빨리 알아도 돼. 아, 이거 산수 무늬 벽돌이구나, 이거. 그래서 여기서 발견된 유물로는 뭐가 있다? 지석도 있고, 매직권도 있고, 산수무늬, 벽돌도 있다. 요거 세개 합쳐서 사상 물어보는 거지. 도교 물어보는 거지 뭐. 그다음에 기타 뭐 왕과 왕비의 장신구 그런 건뭐 특별하게 외울 거 없잖아요. 당연히 묻혀 있겠지 뭐. 왕과 왕비의 금제 장신구 이런 것들. 그런 건 별로 의미 없는데 어느 나라 동전도 나오거든? 동전. 근데 어느 나라라고 해야 될까? 양나라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벽돌 무덤 있지?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양식이 아니야.
벽돌로 쌓는 거는 주로 중국의 양식이거든. 자, 그래서 이 무덤은 어느 나라에 영향을 받았다? 중국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 남조. 남조? 양. 양. 자, 그래서 이 시기 이 무덤은 어느 나라와의 교류 사실을 반영한다? 남조, 양나라와의 교류 사실을 반영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고구려, 이거는 남조, 양과 교류했다. 이거 말하는 거야. 그거야. 대충 요 정도는 반드시 외우세요. 이거. 그래서 지성, 뭐, 매직권, 벽, 탄소문이, 벽돌 등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동물을 조악한 석수, 이런 것들도 발견되고, 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도 있어. 거기는 없지만, 이 관. 관을 일본에서 나는 아주 품질이 좋은 나무로 짰어. 그걸 일본산 금송이라고 해. 일본산 금송이라고 하나 써놔. 일본산 금송. 그래서 일본산 금송으로. 근데 백제는 뭐 사실 뭐 한성시대부터 계속 일본과 교류의 나라잖아. 그냥 당연히 이왕 때도 어느 나라하고도 당연히 교류한 거다. 일본과도 교류한 사실을 반영한다. 그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야. 아마 이때 간 사람이 단양이 고함물걸? 단양이 고함무.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어느 왕릉에 대해서 한 거야? 문영왕릉. 문영왕릉. 그래서 문영왕릉이 바로 공주 송산이 7호분이고, 왕과 왕비가 묻힌 무덤이고, 그 다음에 지성, 매직권, 산수문이 벽돌, 일본산 금성으로 짠 관,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 어느 나라와의 교류 사실을 반영한다. 중국 남조, 양과 그 다음에 일본과의 교류 사실을 반영한다.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요거 하나만 더 알아놔. 자, 6호분에서, 그럼 6호분도, 그럼 예를 들어서 공주의, 예, 백제의 벽돌 무덤 하면 요 두 개지. 6호분과 7호분. 근데 6호분에다가, 여기는 사신도가 발견되기도 해. 사신도가 발견되기도 해. 근데 여기서는 사신도가 발견됐다가 없어. 응? 사? 신도. 그러니까 백제 벽돌 무덤에서는 사신도가 발견되었다. 그럼 6, 7호분 다 말하는 거잖아. 6, 7호분. 그러면 그건 맞는 거야. 그런데 문영왕릉에서 사신도가 발견됐다. 그건 틀리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 하나만 더 알아라. 자, 그래서 이건 단독으로 무덤이 나올 만한 거야. 경찰 시험에서 이건 그림까지 나와서 문제를 냈어.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거 하나.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여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 영향. 이것도 반드시 알아놓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신라로 간다. 신라는 삼국시대는 주로 뭐, 돌무지? 덧널 무덤이야. 그리고 이 무덤의 특징. 당연히 이거는 어디서 발견되겠다? 경주에서 많이 발견됐겠지. 수도인. 경? 주소.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다? 금관총이 있다. 그 다음에 천마총이 있다. 천마총. 그 다음에 호우총이 있다. 호우총. 그 다음에 서봉총이 있다. 등등 해가지고. 등. 그래서 요종 네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아주 단순한 거지만 총자 들어가는 무덤이 고구려에도 총이 나오잖아. 그걸 싹 하나 여기다 낀다고. 장군총. 이렇게 하나 낀다고. 그러면 골라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장군총, 쌍용총, 무용총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무덤의 특징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돌무지 덧널 무덤이고, 이거는 여기도 벽화가 나오면 안 되는 무덤 형태야. 그러니까 벽화는 크게 거꾸로 벽화가 나오면 안 되는 무덤 형태가 있어. 돌무지 무덤 형태하고 돌무지 덧널 무덤 형태는 벽화가 나오면 안 되는 무덤이야. 그럼 반대로 외우면 돌무지나 돌무지 덧널 무덤 이외에는 벽화가 발견됐어? 있다라는 거지 결론은. 그러면 돌무지 무덤 형태니까 고구려 초기 무덤인 장군총, 그렇지? 백제 돌무지 무덤인 석천동고분, 거기서는 벽화가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 거니까 여기서는 벽화가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벽화가 없다라는 거. 벽화가 없다. 그 다음에 이거는 도굴이 어렵다. 그게 제일 잘난 특징이야. 도굴하기가 좀 어려운 무덤 형태야, 이거는. 도굴이 어렵다. 그래서 많은 부장품이 발견되고 있다. 그것도 반드시. 그래서 이 무덤은 벽화가 없다. 그 다음에 도굴이 어려워. 많은 부장품이. 껴묵거리라고도 한다. 발견되고 있다. 그러면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거가 대표적인 유물이 있어. 금관이 나와서 금관총이야.
천마도 알아나 그거? 천마도가 나온 무덤이 천마총이야. 근데 조심하실 것은 천마도는 말이 하늘을 나는 그림인데 벽에 그린 그림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벽화라고 하면 안 돼. 천마도는 그림이지만 자작나무 껍질에다 그린 그림이거든. 그러니까 벽화라고 하면 안 돼. 그림이 나온 건 맞지만 말이 하늘을 나는 그림이 발견되었다. 그럼 뭐 말을 하는 거 천, 하늘천, 마, 말 맞자. 맞잖아. 천마, 총. 그 다음에 호우총에서 발견된 유물. 이거는 의미가 좀 더 크지. 여기서 발견된 그릇이 뭘까? 호우면 그릇이야. 그래서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이름은 주로 대표적인 발견 유물을 따서 이름을 지은 거야. 그래서 호우명 그릇이야. 그리고 이거는 물어보지. 정리. 호우명 그릇은 신라 땅에서 발견된 거란 말이야. 근데 신라에서 제작된 유물이 아니라고 평가를 하는 거야. 고구려에서 제작된 유물이라고 추정하는 거야. 어느 왕 때? 장수왕 때. 장수왕 때. 그 뇌물마리깐 때 그림까지 해가지고 한번 봤잖아. 그래서 장수왕 때. 그래서 장수왕 때. 그 왜 이게 무슨 그릇이냐? 광개토대왕을 제사 지내기 한 그릇이다. 광개토대왕을 제사 지내기 한 제기다. 명문이 새겨져 있다. 표면에 뭐라고 새겨져 있다? 을면연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십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딱 나오면 아 호우자 들어가면 그냥 이걸로 가면 되잖아. 뭐 특별하게 외울 것도 없고. 그러면 그거는 무엇을 물어본다? 신라와 고구려의 교류 사실을 반영한다 하면서 내는 거지.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이 주둔했음을 반영한다. 그거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 주둔 사실을 반영하는 거는 호명 그릇도 있고 하나 더 있지. 충주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하란 말이야. 끝까지. 끝이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삼국 말기부터는 굴식 돌방무덤. 해서 이건 주로 이제 통일신라 때 나올 거야. 통일 신라시대 때는 주로 굴식 돌방무덤. 그 다음에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뭘 조각해서 세워놓는다? 12지 신상.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는 거 유행하는 거. 그건 불교의 영향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게 공부할 내용이 좀 많고, 이건 알아도 헷갈리기 쉬우니까 항상 봐야 돼. 항상. 알아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잖아.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무덤 이렇게 정리해놔. 자, 그 다음에 건축과 탑으로 간다. 자, 건축과 탑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 건축은 삼국시대는 궁궐과 사원 건축이 중심이야. 근데 현재 남아있는 건 별로 없어. 근데 고구려에 궁궐터가 하나 있다. 궁궐터 뭐다? 안학궁 하나 줄쳐놓으면 돼. 안학궁. 이건 어느 나라의 뭐다? 고구려의 궁궐터라고. 지금 터만 남아있어. 누가 어디에 세웠다? 장수왕이 평양에 세웠다. 그걸 외워야 돼. 장수왕. 의미를 물어본다면 안학궁이라는 궁궐이 지어지게 된 배경. 장수왕의 무슨 사건일까? 평양천도란 말이야. 이거 평양천도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장수왕이 평양천, 427년 평양천도하고 본격적인 남하정책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남진정책의 기상이 엿보인다. 이렇게 나오면 외우지 말고 남진정책의 기상이 엿보인다. 안학궁. 안학궁이 언제라고? 장수왕이라고. 어디 세웠다고? 평양. 그럼 맞겠지 뭐 그럼. 그러니까 남진정책의 기상 그걸 외우는 게 아니야. 장수왕을 딱 외우고 있으면 돼. 평양에. 자, 그 다음에 사찰이 나올 거야. 자, 사찰이 신라 거. 신라 거는 뭐가 나온다? 황룡사. 황룡사. 이왕도 중요한데? 진흥왕이지, 진흥왕. 그래서 6세기지, 6세기. 6세기 중반 신라의 팽창. 아주 전성기 때니까. 그 진흥왕만 외우고 있으면 진흥왕과 관련 있는 지문이 나오면 맞는 거지, 뭐. 황룡사 구축목탑 이러지 말고 그냥 황룡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중흥기. 중흥기라 하면 백제 중흥정치기라 하면 어느 시대일까? 수도가 전성기 한성일 거 아니야. 침체기 공주일 거 아니야. 공주 수도가 세 번 변천했다며. 한성 공주 사비 부여. 그럼 전성기면 맨 처음 아니야. 근초고왕이 있는데 괴로왕이 죽어서 도망갔으니까 침체기일 거 아니야. 홍진이 뭐 그렇게만 외워도 뭐. 그러면 다시 중흥을 꾀하던 시기. 그러면 사비시대란 말이지. 사비시대 대표적인 왕이 있단 말이야. 성왕과 무왕. 그 무왕 때 건립한 그건 하나 기억하라 들어오잖아. 미륵사. 미륵사. 익산까지 읽으라 그랬지. 익산 미륵사지. 익산 미륵사. 미륵사. 이건 어느 왕으로 간다? 무왕.
그래서 그 얘기하지 않았나? 그 왕비 사택적 덕의 딸의 발언으로 건립했다. 이런 기록물이 나온 응? 중앙에 거대한 목탑이 하나 있다 그러지. 중앙에 거대한 목탑이 있고 동쪽 서쪽에 하나의 석탑이 하나씩 있다. 그래서 이걸 동탑 서탑인데 서탑이 남아있는 거지 일부가. 그게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그게. 익산 미륵사지. 아니면 얘를 서동이라고 그랬지. 서동에 관한 이야기. 선화공주와 서동 얘기가 나와도 무조건 무왕으로 가서 푸는 거고.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미륵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을 물어볼 때 쓰는 자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더 연결시켜서. 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탑으로 간다. 탑은 별표 쳐놔 또. 탑은 고려시대까지 제일 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탑도 반드시 좀 정리해놔. 탑은 고구려는 목탑이었다. 주로. 근데 소실돼서 불에 타서 남아있는 거는? 없다. 그거 하나만 가볍게 줄쳐놓고. 그러니까 외울 것도 없단 소리야.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탑이 백제하고 신라. 그래서 백제 거 하나, 두 개.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 부여, 정림사지탑하고 익산, 미륵사지석탑. 익산, 미륵사지탑. 요 두 개. 이건 어느 나라 거다? 일단, 백제 거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 백제 거. 그 다음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과 익산 미륵 석탑의 특징만 줄쳐놓으면 돼. 두 개 다 공통점이 뭐냐면 목탑 양식이야. 목탑 양식으로 지어진 거. 그 중에서도 더 오래된 게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현존 최고의 목탑 양식의 석탑. 이래도 돼. 현존 최고의 목탑 양식. 근데 주의할 것은 목탑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목탑 양식을 띄었지만 돌로 쌓은 석탑이라는 거지. 이거는 또 뭘 반영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의 탑은 처음에는 주로 목탑이 지어진 거야. 그러다 점차 석탑으로 발전해 가는데 그러면 목탑 양식을 띈 석탑이라는 것은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할 수도 있을걸? 그럼 우리나라의 탑이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탑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 목탑 양식의 석탑, 그 다음에 부여 정림사지 옥층 석탑도 그것도 목탑 양식, 안정되고 경쾌하다, 이렇게. 그런 거 줄쳐놔. 안정되면 경쾌하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한문 글귀가 새겨져 있어. 누가 장난질을 쳐놨어. 뭐라고 장난질을 쳐놨어? 당나라 장수 소종방위가 백제를 정벌한 기념으로 세웠다라는 한문 글귀가 새겨져 있단 말이야. 그건 장난질을 해놓은 거야, 그냥. 그래서 평정했다, 백제를. 그래서 이거를 일명 무슨 탑이라 불리기도 했다? 평제탑. 그래서 그거 평제탑 줄쳐놔. 그래서 어쨌든 특징만 맞게 연결시키면 돼. 자, 그래서 그거 두 개 알아두십시오. 익산 미륵사지 탑은 언제일까, 그럼? 미륵사 생각하면. 무왕이지, 뭐, 무왕. 무왕으로 가면 돼. 무왕. 이렇게. 이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탑이 있다. 신라에는 뭐가 있다? 황룡사. 9층. 목탑하고. 분황사 모전 석탑이 있다. 아, 그래서 요 두 개. 요 두 개는 신라 거라는 거. 경주 분황사니까 신라 거. 이것도 황룡사니까 신라 거 아니야. 익산하고 부여는 백제에 있었던 도시잖아. 그러면 백제 거. 이건 뭐 나라 정하는 건 어렵잖아. 자, 근데 특징이 중요하다. 특히 이거 황룡사 고층 못하. 자, 일단 절하고 나눈다. 이거는 진흥왕. 시기 물어본단 말이야. 이건 진흥왕, 요거는 선덕여왕이라고. 선덕여왕 세트로 다니라 그런 거 외우라고 한 거 있잖아. 하나 더 있을걸? 첨성대까지 해서 계속 세트로 다녀. 첨성대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황룡사 구축목탑, 분황사 모정석탑, 첨성대는 다 선덕여왕이라고. 반드시 외우라고, 그거. 문제가 나왔기도 하고 또 나오는 거니까, 이건 또.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축목탑의 특징을 연필로 줄쳐놔. 황룡사 구축목탑은 언제? 선덕. 누구의 건의로? 자장이라는 승려. 선덕여왕 때 대국통이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선덕여왕 때 대국통이었던 자장의 건의로. 그런데 이건 신라인이 만든 게 아니라 백제 기술자가 와서 만든 거야. 자, 그래서 백제 기술자를 초빙해서 누구? 아비지. 백제 아비지. 근데 선덕여왕 때는 정치적으로 신라하고 백제가 사이가 안 좋을 때야. 응? 막 싸우고 이럴 때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막, 응? 신라가 땅 뺏기고 이럴 때잖아. 근데 문화적인 교류는 있었다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문화적 교류는 있었다. 그래서 백제기술자 아비지. 무슨 목적으로? 호국.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장이 그렇게 꼬시는 거야. 이때 여왕이 즉위하니까 주변에서 좀 깔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황룡산에 거대한 9개 구축 목탑을 세우면 주변의 9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쳐올 것입니다. 이렇게 꼬셨다고. 그래서 무슨 목적이다? 호국. 근데 안타깝게도 전란으로 불에 탔단 말이야. 그 전란이 언제다? 몽고. 그래서 그거 줄쳐놓고 그거 바꿔낸단 말이야.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선덕, 자장, 백제아비지, 호국, 몽골 그렇게 계속 기억하세요. 분황산 오전석담은 특징만 여기에 특징이 다 들어가 있어. 모는 모사한다, 모방한다는 뜻이야. 전은 벽돌 전자야. 그리고 석탑은 돌로 쌓았다는 거야. 그럼 뭐야? 돌로 쌓았지만 만약에 벽돌로 쌓았다면 전탑이라고 했을 거야. 그런데 돌로 쌓았으니까 결론은 석탑이야. 그런데 돌을 마치 벽돌처럼 다듬어서 모방해서 그러니까 이 모전석탑까지 읽으면 이게 여기 이 탑의 특징이 들어가 있는 거야. 멀리서 보면 마치 벽돌처럼 보이지만 진짜로 가까이 보면 벽돌이 아니라 돌이라는 거지. 그래서 전탑 양식의 석탑 이렇게 하는 거지. 전탑 양식의 석탑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요 네 가지만 반드시 외우시면 돼. 자, 탑.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 성으로 간다. 성? 성은 한번 읽어. 자, 비석으로 간다. 비석도 벼펴쳐놔. 비석도 또 잘 나오는 거란 말이야. 비석은 일단 점재현 신사비 있죠? 그거 하나만 따로 알아놔. 점재현 신사비. 의미가 뭐다? 현존 최고라고 해. 그래서 현존 최고의 비석은 점재현 신사비라고 하는 거야. 내용은 누구에게? 산신, 제사, 풍요 그런 거. 이게 낭랑시대의 비석이거든. 원래 낭랑시대의 비석.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거. 그거 하나만 따로 알아두고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잘 나온다. 자, 근데 비석은 순서 바로잡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순서를 먼저 머릿속에 딱 한다. 자, 이렇게 한다. 비석은 나라별로 먼저 한다. 고구려 비석이 가장 먼저야,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가 신라 비석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가 백제 비석으로 가는 거야. 백제 비석은 하나밖에 없어. 사택지적비 하나밖에 없거든. 자, 그래서 고구려로 간다. 그 다음에 백제로 간다. 그 다음에 신라로 간다. 그 다음에 백제로 간다. 그럼 고구려 비석 물어볼 거 딱 두 개밖에 없거든. 뭐야? 광개토대왕릉비하고 중원고구려비. 그건 공부했잖아. 계속 공부하는 거야. 어느 왕 때야? 장수왕 때다 건립한 건데. 그럼 몇 세기 미석이라고 해야 돼? 5세기 미석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5세기 고구려의 정복활동과 관련돼 있는 비석 두 개란 말이야. 광개토대왕릉비하고 중원고구려비.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간다. 광개토대왕릉비가 먼저다. 그 다음에 중원고구려비 내지는 중원이 지금이 어디다? 충주 고구려비라고도 한다. 근데 그 사이에 요거 하나만 딱 껴. 427년을 딱 껴. 427년이 어떤 해일까? 평양 천도한 해란 말이야. 아주 중요한 거잖아. 평양 천도. 외국 역태나 평양 천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연도까지도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연도까지 외워버릇해.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다 세 개. 광개토대왕릉비 건립, 평양천도, 중원고구려비 다 왕은 누구다? 장수왕. 근데 순서로 볼 때 평양천도 전에 건립한 거야. 같은 광개토대왕이지만 요거 알아두라고. 광개토대왕비 건립이 먼저야. 그 다음에 평양천도.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야.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로 간다 그랬어? 신라로 간다 그랬지? 신라는 진우왕 때 비석은 굉장히 잘, 그때부터 했지? 근데 이제 어려운 게 그 앞에 거. 지중왕 때부터 나온다. 지중왕. 그럼 몇 세기 비석이야? 지중왕, 버풍왕, 진흥왕이 대표적인 6세기 비석이거든. 6세기 왕들이거든. 그러니까 신라왕은, 신라의 비석들은 몇 세기를 주로 말해주는 거야? 6세기를 말해주는 거라고. 6세기.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상관없이 갈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라. 지중왕이야. 지중왕 때 비석은 두 개 있어. 포항, 중성리 신라비하고 영일, 냉수립이 있지. 포항 중성리 신라비하고 영일 냉수. 지금도 또 외워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지중왕 때다. 지중왕.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포항 중성리 신라비에다 뭘 하나 써놨었지? 현존 최고 신라비라고 하나 써놨었어 그때. 현존 최고 신라비. 그러니까 지금 발견된 신라비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포항 중성리 신라비야. 그래서 현존 최고 신라비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지중왕 때라도 뭐가 먼저라는 거야?
포항 중성리 신라비가 더 먼저라는 거지. 그 다음에 영일 냉수리비로 가는 거지. 같은 왕이지만 현존 최고가 하나 딱 들어가 있으니까 순서가 이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은 근데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눌지 마리깐대로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눌지 마리깐대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중왕대로 보는 거야. 견해대립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중왕 다음에는 뭘로 가야 돼? 법풍왕으로 가야지. 법풍왕. 법풍왕 때 세워진 비석이 뭐가 있다? 울진, 봉평비하고 영천, 청제비. 이거는 그냥 같이 봐. 그래서 울진, 봉평비하고 영천, 청제비는 법풍왕으로 가는 거야. 법풍왕. 그럼 결국은 이 두 비석이 먼저라는 소리 아니야? 지중왕 때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는 거지. 요것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왕으로 갈까? 진흥왕으로 가겠지. 자, 진흥왕 한다. 이 진흥왕이 중요하지. 자, 진흥왕의 영토 확장과 관련된 비석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단양적성비하고 진흥왕 순수비 이렇게. 단양적성비하고 진흥왕 순수비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당연히 뭐가 먼저다? 단양적성비가 먼저다. 단양적성비가 먼저다. 그 다음에 진흥왕 순수비는 네 개가 지금 발견됐지. 순서대로 읽으면 북한산비, 장령비, 황마 이렇게 읽어. 황초령 마을령비는 같은 애니까 황마. 그래서 뭐가 있다? 북한산비. 그 다음에 북한산비. 자꾸 생각을 하면서 해. 그 다음에 창령비. 그 다음에 황초령비하고 마을령비석. 그래서 요거란 말이야. 요거 요게 제일 잘 나오니까 반드시 요게 진흥왕이야. 그러면 이제 요 부분만 조금 신경 써놓으면 순서는 쉬워. 그 다음에 진평왕 때는 남산 신성비 하나 기억하면 돼. 남산 신성비. 남산 신성비. 그러니까 공부를 자꾸 반복해서 열심히 한 사람은 이게 계속 복습이 되는 거야. 영천 청제 경제 부분에서 이게 줄쳐놨어. 영천 청제비하고 남산 신성비가 농민들을 강제로 부역 동원한 사실을 반영하는 비석이다 하면서 한번 봤단 말이야. 까먹었고 했지만 물론. 그냥 자꾸 반복을 하란 말이야. 자꾸 반복을 하면 한 번에 외워지는 건 없으니까 자꾸.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끊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제 거로 가. 백제는 사택 지적비 하나야. 사택? 의자왕식이라고 했으니까 의자왕이면 백제 멸망할 때란 말이야. 그럼 맨 마지막이겠지 뭐. 그래서 사택 지적비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 바르다는 문제가 특히 경찰이 순서 바르다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내. 이 비석뿐만이 아니라 순서 바르다는 문제를 좀 해놓으면 이 신라 거만 조금 신경을 써놓으면 나머지는 쉽잖아. 그래서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 바르다는 문제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각 비석의 내용을 조금 공부해 놓는 거지. 자, 내용을 제일 잘 물어보는 게 요거 두 개야. 광개토대왕비하고 중흥. 근데 거의 다 했어.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할 때. 자, 광개토대왕 능비는 자 처음부터 한다. 천천히 해. 어느 왕 때? 장수왕 때. 그럼 오색이란 소리지. 근데 같은 왕이지만 평양천도 전이라고 하라나? 평양천도 전. 어디에 세웠다? 만주. 국내성. 만주, 국내성.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내용. 내용은 딱 주요 내용이 세 개야, 세 개. 세 개. 서두 부분에 그게 나왔어. 고구려 건국설화. 고구려 건국설화. 그게 주몽설화지, 주몽설화. 주몽의 건국 이야기. 두 번째가 하이라이트야. 광개토대왕의 정복 활동 내용. 광개토대왕의 정복? 그거는 당연히 별표 쳐놓고 계속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 했던 거 또 한번 복습시켜줄게, 머릿속으로. 광개토대왕 능비에 기록되어 있는 광개토대왕이 격파했던 나라나 민족은 거란, 숙신, 부여. 깍두기 먼저 철회하고 거란, 숙신, 부여 이런 나라들 나와. 격파했다고. 거란, 숙신, 부여. 그 다음에 남쪽에 백제. 내용까지. 임진강성까지 진출. 임진강성까지 진출. 그 다음에 후연. 요동차지. 요동차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외국격퇴. 외국격퇴. 그래서 그게 바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누구의 업적이다? 광개토대왕.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광개토대왕 능비에. 자꾸. 그래서 그 중에서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게 세 개라 그랬지.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략해서 임진강성까지 진출해야 되고 이때는 그 다음에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을 차지한 때고 그 다음에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시켜줬다. 그거는 이제 그것도 물어보고 영향까지 물어보지. 영향 두 개.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 주둔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 그 다음에 금강가야가 침체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그거 반드시 계속.
이게 자꾸 익숙해지면 별로 안 어렵단 말이야. 맨 처음에는 막, 아, 많은 것 같지? 자꾸 익숙하게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이게 생각이 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외우지 말고 자꾸 생각. 반복. 근데 그 생각, 사람이 생각하기가 싫어하는 게 그게 사람 심리거든. 자꾸 생각하면 에너지 소비되고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자꾸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그것만 좀 견디면 돼. 나중엔 좀 익숙해지면 쉬워져. 근데 마지막으로는 그런 얘기야. 수묘인 연호란 얘기 나올 거야. 수묘인 연호. 수묘인 연호는 이제 만주 지방에 고구려 고분이 많았는데 고구려 지배층이 백성들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고분을 지키게 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수묘인, 묘를 지키는 사람들. 수묘인 연호의 편성 문제. 그래서 수묘인 연호, 그 단어만 기억해, 그냥. 그래서 수묘라는 단어, 연호라는 단어가 딱 수묘가 키워드야. 수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빨리 무슨 비석으로 간다? 광개토대왕릉비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원고구려비로 간다. 중원고구려비는 누가 세웠다? 장수왕. 평양천도 후에 장수왕. 어디에 세웠다? 중원에. 충주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한반도 내 유일한 고구려 비석으로. 이렇게. 광개토대왕릉비 만주에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반도 내 유일한 고구려 비석으로 하면 중원 고구려 비석을 물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사료지문 한번 읽었지, 이거 비석. 그게 제일 잘 나오는 거야. 이, 여기 안에는 신라를 어떻게 표현하는 문구가 들어있다? 동쪽에 오랑캐. 동의. 신라왕을 매금. 그래서 매금이 중요하지 않아. 동의가 더 중요해. 그래서 이때 동의라는 표현은 고구려가 신라를 낮추어 부른 이름이다. 의미.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이 들어가 있다. 그거 하나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 그랬지. 신라 영토의 당주라는 얘기가 있다 그랬지. 신라 영토의 당주. 그래서 이게 바로 뭘 또 반영한다? 신라 영토의 고구려군 주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은. 그래서 그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 중원고구려 비석은 충주 지방까지. 그러면 충주 지방까지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고구려가. 그러면 충주는 서울보다 알지. 그러니까 한성을 함락하고, 그치? 한성을 함락하고 더 내려가서 남한강 유역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지. 강으로 표현하면. 아니면 이렇게 표현한다. 중령에서 경기도 남양만을 잇는 성까지 진출했음을 반영하는 비석은. 중원 고구려 비석. 그래서 그거 기억해놔. 그래서 동쪽이 오랑캐 천하의 중심. 그다음에 신라 영토의 고구려군 주둔 사실 반영. 한성 함락하고 더 내려가서 중령에서 남양만을 잇는 성까지 진출. 그러면 무슨 비석을 말하고 있다? 중원 고구려 비석. 그래서 그렇게 알아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별로 내용이 없긴 없는데 뭐 가끔가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줄만 쳐놔 거기다가. 영일 냉수리비는 무슨 내용이다? 줄만 쳐놔. 절거리? 재산분배. 절거리? 재산분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거야. 어? 재산분배. 아, 거기에 위에다가 포항 중성리 신라비 하나만 써놓고. 포항 중성리 신라비. 현존 최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현존 최고 신라비. 현존 최고의 비석은 점재현 신사비고. 신라비석 중에서 현존 최고는 포항 중성리 신라비. 그 다음에 울진봉평비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율령과 노인법인데, 자, 이 울진이 동의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정보 활동과 관련이 있어. 신라가 어디로 진출한 걸 반영하냐면, 동의안으로 진출한 걸 반영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동의안. 울진이 동의안에 있는 도시잖아. 되게 유명한 도시. 영덕 위에 있는 도시. 경상북도. 그래서 동의안으로 진출한 사실을 반영하는 거. 울진봉평비. 근데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이 지역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어. 그래서 그걸 진압을 했대. 어쨌든. 근데 뭐 화재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 어쨌든 중대한 사건을 학자들이 반란 사건으로 추적을 하는 거야. 반란 사건. 그래서 결국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대한 사건을 진압하고 관련자를 처벌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 그래서 중대 사건 관련자 처벌. 그걸 노인법 위에다 써놔. 중대 사건 관련자를 어떻게 했다? 처벌했다. 그러니까 처벌하는 법도 이것도 율령이라는 거지.
버프광 때 뭐가 공포되지? 율령이 공포되지? 그러니까 그것도 크게 보면 율령의 하나의 일종인데, 여기서 노인은 주로 피지배 민족을 노인이라고 하는 거야. 해석하기를. 그래서 피지배 민족을 처벌하는 법, 그걸 노인법인데, 이렇게 나와. 만약에 나오면. 중대사건 관련자를 처벌했다. 그럼 빨리 알아들어. 세 글자로. 뭐구나? 노인법이구나. 그럼 뭘로 간다? 울진? 봉평비.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영천청제비하고 남산신성비는 그냥 그렇게 알아두면 되지. 뭐야, 이거. 뭘 알 수 있는 비석이야, 내용이. 농민들을 부역 동원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비석이다. 그렇게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단양적성비. 여기 이제 더 자세하게 한다. 단양적성비. 단양적성비를 건립하게 된 배경. 단양적성비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 성왕과 플러스 진흥왕이 연합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 성왕과 진흥왕이 연합해서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뺏는. 그게 551년인데. 근데 이때는 부분적으로 점령하고 있었다 그랬잖아. 한강 하류 지역은 원래 백제 땅이었으니까 한강 하류 지역은 백제가. 신라 입장에서는 남한강 유역으로 진출한다. 남한강 유역으로. 그러니까 한강 하류로 가기 전에 먼저 남한강 유역으로 먼저 진출한 거지. 그래서 신라의 남한강 유역 진출을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럼. 생각. 그래서 이제 부분 점령했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배신 때리잖아. 그래서 단독 점령하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뭐다? 단독 점령이다. 단독 점령이다. 한강 하류까지 완전히 독차지했다. 그래서 이때 나제 동맹이 깨진다. 나제 동맹이 깨진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강 하류까지 완전히 차지하자 신라가 경기도 남양의 대표적인 무역항인 당항성을 확보한 거야, 당항성.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과 직접 교류하게 되는 거지. 그럼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 바로 다음인데. 백제 왕이 신라를 치지. 그런데 오히려 기습에 말려 전사하지. 관산성 전투, 성황 전사, 관산성 전투. 그런 일이 벌어졌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두개 기억나지? 요두 개가 바로 요 사이에 들어갈 거야. 무슨 비석하고 무슨 비석 사이에? 단양적성비하고 북한산비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한강 하류까지 완전히 차지한 사실을 반영하는 비석이 북한산비가 되는 거지. 북한산비. 여기서 북한산비는 한강 하류까지. 창녕비는 가야 지역이라고 그랬지? 근데 무슨 가야라고 그랬지? 비화 내지는 빗벌 가야라고 그랬지? 비화 내지는 빗벌 가야. 무슨 가야라고 하면 안 된다고. 대가야 이러면 안 된다고. 대가야는 고령 지방이거든. 여긴 창녕이거든. 그래서 창녕은 빗벌가야, 비화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대잖아. 그 다음에 이제 황초령 마을령비로 가야 되는데, 요거 다음에 무슨 일 있지? 요 사이에 들어갈 거 하나. 대가야가 이때 멸망한 거야. 대가야? 멸망. 그러니까 창녕비하고 황마 사이에 대가야 멸망 하나를 끼라는 거지. 물론 요런 문제가 매해 나오진 않아. 어려운 문제잖아. 근데 어쩌다 한번 나오면 맞히면 다른 사람하고, 요런 거 맞히면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요거 순서대로,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알아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북쪽이지, 북쪽. 함경도라고 하면 돼. 고구려를 압박해서 북쪽으로. 그래서 가장 북쪽 경계선은 맨 마지막 비석이야. 가장 북쪽 경계선은 마을령 비석이야. 그래서 함경도 여기까지. 그래서 요 비석의 내용까지도 좀 정리해놔야 돼. 그리고 진흥왕. 이렇게.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택지적비는 도교야, 그냥 끝이야. 도교, 인생의 덧없음. 도교 물어보는 거. 끝. 자, 그래서 요 비석도 이런 식으로 좀 신경 써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문앞에서 제일 내용이 많고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고분하고 비석이 좀 정리를 좀 해놓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상조각. 불상조각은 그냥 나라별로 정리만 해놔. 고구려의 불상이 뭐다?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이렇게. 응? 근데 백제 거는 뭐다? 서산마의 삼존석배. 그거 하나만 외우면 된다고. 하나씩만. 대신 나라 바뀌지 않게. 연가 7년명 금동. 고연전. 연가 7년명. 서산은 충청도 맞지? 서산은 충청도 맞지? 충청도야. 내가 그랬지. 상식이 부족하다고. 특히 유난히 경찰 시험 보는 사람들이 상식이 부족해.
그렇게 외우라는 거지. 충청도면 어느 나라일 가능성이 많아. 백제거잖아. 그렇게 외우면 되잖아. 소산마을 삼전속불. 고연전을 외워. 고연전. 연고전보다 고연전이 편해. 고연전. 근데 일반 사람은 연고전이 편하지 발음이. 왜 편할까? 맨날 연고전으로 부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연전으로 맨날 불러. 그럼 고연전이 편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경주 베리석불 입상. 근데 경주는 너무하니까 베리석불 입상. 그렇게. 경주 베리석불 입상은 신라 거는 누구라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리석불 입상 그렇게 읽어버려도 돼. 경주 베리석불 입상인데, 베리석불 입상. 나라, 이건 나라만 바뀌지 않게 하면 돼.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 공통으로 제작한 불상이 있어. 삼국이 공통으로 제작한 불상이 있어. 공통으로 제작한 불상이 뭐다? 미륵보살반가상. 그거 반드시 추천하. 미륵보살반가상.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 미륵일까? 보살일까? 반가일까? 미륵. 미륵에다 동그라미 쳐놔. 미륵불이야, 미륵불. 그냥 불교에도 여러 신앙이 있거든. 미륵불, 아미타불, 관음보살, 뭐 여러 가지 부처가 있거든. 자, 뭐와 관련 있다? 미륵. 의미가 뭘까? 삼국이 공통으로 미륵불을 제작했다는 소리가? 삼국시대 공통으로 무슨 신앙이 유행했다는 소리야? 아, 미륵신앙이 유행했다는 소리야. 그 소리가 그 소리야. 미륵신앙. 그러니까 제작했겠지, 공통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뭐, 어려울 것도 아니지.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해도 마찬가지로 핵심은 미륵이야. 미륵. 그래서 그거 공통으로 제작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넘기세요, 이제. 그 다음에 삼국시대 문학과 그림과 음악 있지? 자, 이것도 저 줄만 쳐놓고 나라별로만 해놔. 고구려의 문학작품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되세요. 유리왕이 지었다는 황조가하고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문시. 여수장 우중문시. 국어 문제가 아닌 한 황조가는 나올 일이 없어. 그렇잖아. 문학작품을 해석하기 위해서 역사적 배경은 별로 없단 말이야. 뭐 사랑하는 건데 뭐 유리왕이. 그럼 뭘 낼까? 만약에 나온다면 여수장 우중문시를 주겠지.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을 말한다. 그 다음에 무슨 사상도 반영됐다 그랬지? 만족함을 알거든 그만함이 어떠한가? 그래서 도교, 지족, 도교. 그래서 그 두 개 반드시 외우세요. 여수장 우중문시 살수 대첩 말하는 거지? 요 전에 바로 있었던 게 고구려가 어떤 일일까? 지금 이게 수나라하고 전쟁하는 거지. 신집이 편찬되는 거야, 그 전에가. 그 다음에 이거, 여수장, 우중, 사수대첩. 그런 것들도 기억해놔. 자, 그 다음에, 가야의 문학작품으로는 뭐가 있다? 구지가. 구지가는 누구의 탄생설하다? 김수로. 그럼 무슨 가야 물어보는 거야? 금강가야 물어보는 거라고. 금강? 가야. 그래서 그거 줄만 쳐놔. 자, 그 다음에 신라의 길쌈 노동녀. 여성들의 길쌈 노동녀는 뭐가 있다? 회소곡이라고 있다. 회소곡. 그 다음에 향가가 있다. 향가. 대표적인 거 맞지? 신라에서는 향가 유명하지? 향가. 융천사가 지었던 뭐? 해성가. 줄 쳐놔. 융천사의 해성가. 그래서 어쨌든 저건 고구려. 이거는 신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음악으로 간다. 신라에는 누가 나온다? 음악 관련된 사람이? 백결, 줄. 뭘 지었냐면, 대학이라는 음악. 그걸 다른 말로 방아타령이라고 해. 대학, 방아타령. 이렇게. 그 다음에 가야 출신 사람, 가야금 만든 사람이? 우룩이다, 우룩. 우룩.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라로 망명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제 가야 출신이야, 이 사람이 원래는 그런데. 그래서 가야금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가야금을 신라에 전파한 사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뭐. 우룩. 자, 그 다음에 고구려에는 누가 나온다? 왕산악은 고구려 사람으로 가는 거야. 거문고. 근데 신라에도 거문고 관련된 인물이 하나 있지? 옥보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라별로만 정리만 해놓으면 돼. 그래서 가야금과 관련된 사람은 우룩이고 왕산악과 옥보고는 거문고와 관련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삼죽과 사면이라는 악기가 있었던 나라 신라. 삼죽과 사면. 그래서 삼죽은 목관악기 말하는 거야. 피리.
대금, 중금, 소금 해가지고 대금, 중금, 소금 해가지고 3현은 무슨 악기일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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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악기겠지만 현악기 줄 가야금, 검은고, 비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 이런 것들을 삼죽, 이런 것들을 삼현이라고 하는구나. 그냥 상식, 이건 상식적에서 알아놓으라고. 그리고 나라는 반드시 외우라고. 어느 나라로 가야 돼? 신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간다. 자, 그림은 신라에서는 누가 나온다? 솔거. 황룡사의 소나무를 그렸다. 이런 얘기 나온다. 솔거. 그 다음에 고구려는 누가 나온다? 담징이라는 사람이 나온다. 담징도 중요하다. 담징 중요하다. 담징은 일본에 건너간 사람이야. 그래서 일본 호류사 금당 벽화를 그린 사람이다. 금당 벽화 그린 사람이 누구다? 담징. 그 다음에 백제 사람으로 그림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다? 왕자. 아자태자. 아자태자. 이 사람도 일본에 건너간 사람이야. 일본에 건너가서 누구의 스승이 되었으며? 성덕태자. 성덕태자를 다른 말로 쇼토쿠라고도 하거든. 쇼토쿠. 쇼토쿠 태자의 스승, 그 다음에 쇼토쿠 태자의 초상화를 그렸다. 그럼 아자? 태자 이렇게. 그래서 가볍게 정리만 해놔. 이런 것들은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 없잖아. 나라만 가리면 되잖아. 그래서 나 같으면 이런 헷갈리는 거는 포스트잇에다 쓴다고. 응? 그래서 나라별로 이렇게 쓴다고. 쫙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에다 이렇게 기본 것만 쓰는 거야. 그리고 딱 붙여놓고 항상 보면서 나라만 좀 응? 신경 쓰고서 넘어가면 되지. 이거 특별하게 신경 머리 굴리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문장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내가 대처를 해놓는 거지, 그렇게.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의미가 있다. 6번은 주제가 있다. 이제 마지막이야, 문화편의 마지막. 자, 삼국의 문화는 일본에 전해져 일본 고대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자, 그래서 삼국은 무슨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고 해야 된다? 아스카라고 해야 돼, 아스카. 아스카 줄. 이것도 경찰에서 한번 바꿔놓은 적 있어. 하쿠오라고. 하쿠, 하쿠. 그냥 그런 걸 일상화 시켜야 돼,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도? 그게 아니야. 아, 당연히 이 부분 바꿔 나오겠네. 자꾸 자기가, 뭐야, 예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외워야 돼. 아스카는 삼국이야. 아스카는 밑에, 위에다 미리 써. 하쿠오는 통일신라야. 통일신라. 그러니까 신라는 삼국시대부터 영향을 미쳤고 통일신라도 일본에 영향을 미친다고. 근데 삼국시대 문화는 아스카라고 해야 되고 통일신라는 하쿠오 문화로 한다. 일본 하쿠오 문화. 그래서 그거 하나 싹 바꿔 나온 거야. 그래서 삼국의 인물 삼국시대로 나오면 하쿠오라고 하면 안 돼. 아스카. 그래서 삼국의 문화는 일본에 전해져 무슨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아스카라고 해야 돼. 반드시 외우시고. 근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이렇게 나오면 어느 나라일까? 그럼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그 중에서 한 나라를 대라는 소리 아니야? 결론은 어쩔 수 없이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찍어봐. 어느 나라겠어? 일본과 가장 활발히 교류했던 나라가 백제잖아. 백제. 백제가 답이야. 그래서 백제. 그래서 누가 주도했다? 백제가 주도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외우는 게 어려운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가 먼저 나왔어? 백제. 자, 백제. 자, 이게 최소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거야. 아즈키 왕인. 아즈키 왕인. 계속 그렇게 읽어. 아즈키 왕인. 아즈키 왕인. 이거 어느 왕 때 봤지? 이거 왕 반드시 알아놔야 되지. 아즈키 왕인이 일본에 건너가 유학. 크게는 유학이라고 하면 돼. 유학을 전파한 시기에 백제 상황. 전성기 때란 말이야, 전성기 때. 근초광이란 말이야, 근초광. 반드시 기억해야 돼, 저쪽. 그리고 그때 얘기했잖아. 왕인이 전한 거,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외우라고, 왕인은. 논어하고 천자문이라고. 논어하고 천자문. 논어하고 천자문. 자, 그래서 아즈키 왕인은 근초광 때 일본에 건너가 유학을 전파했다. 뭐, 한자, 한문학을 전했다. 이러면 돼. 한자도 다 유학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알아놓고, 왕을 일단 외우고 그 다음에 누구는 알아나? 왕인. 특히 논어하고 천자문을 전파한 사람. 이건 반드시 외우라고. 이거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을 다 외울 수 없으면 중요한 잘 나오는 사람 몇 명만 딱 외우고 있으면 논어하고 천자문이 다른 사람에 들어가 연결되어 있으면 틀리다라는 것도 나오는 거지. 무슨 소리다? 하나를 확실히 외우면 이게 다른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틀리다라는 거,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야. 그러면 네 개를 외워, 확실히 외웠으면 여덟 개를 확실히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외우지 말고, 그게 요령이지. 근데 어쨌든 잘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왕인. 논어하고 천자문 하면 왕이냐. 이때 백제 사실. 근처 고왕이야. 이때 하나 더 건너간 거 있는데. 칠지도 같이 알아나? 칠? 칠지도. 칠지도도 같이 건너가는 사람이지. 이때지? 이때. 칠지도. 그래서 이거 다 어느 왕으로 간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백제, 이건 지금 백제와 일본과의 교류 사실을 반영한다. 근데 어느 시대냐는 거야. 근초고왕으로 외워. 그러면 수도는 따로 외울 필요 없지? 근초고왕이면 한성시대란 소리지, 결론은. 그럼 백제가 한성시대만 교류했냐? 그렇지 않아. 남쪽으로 남천안 이후에도 꾸준히 교류가 이루어졌다. 공주로 갔다. 공주. 단양이 고한무야. 단양이? 고한무 주천하. 단양이 고한무. 단양이 고한무. 근데 거기 계로왕 좀 더 나오면 뭐 인사라 이런 건 나오잖아. 줄만 쳐놓자 한번. 계로왕 때 인사라 1번 회화 줄. 정한 낙음 비단 짜는 기술 줄. 혹시 모르면 이것까지 나올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도 물론 있어. 응? 근데 일단 줄만 쳐놓은 거야. 응. 그 다음에 이제 문영왕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나오지만 이거를 확실히 외우라고, 여기다 써는 거를 확실히 외우라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영왕 때 뭐야? 단양이 고한무. 단양이 고한무. 이거는 그냥 뭐 구체적으로 안 해도 돼. 그냥 왕만 외우면 되고, 문영왕, 유학 이렇게 하면 돼. 자, 단양이 고한무가 일본에 파견해서 유학을 전했다. 이렇게만 알아보면 돼. 문영왕이다. 그러면 당연히 웅진 시대란 소리지. 웅진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중흥기로 간다. 중흥기는 사비 시대로 가는 거지. 사비 시대 대표적인 왕이 성왕과 무왕이 있잖아. 자, 성왕 때 간다. 기역도 그냥 읽어, 그거는. 마정한, 문휴, 만화, 동성잔. 뭐, 이름도 어렵지, 읽기도. 그건 그냥 읽어, 그거는. 유기 하나만 줄쳐놔. 유기. 유학 줄쳐놓고. 그 다음에 놀이사치계 반드시 기억해놔. 놀이? 놀이사치계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유기 놀이사치계 정도가 제일 잘 나오는 사람이야. 유기하고 놀이사치계. 자, 그리고 누구를 더 알아둔다? 놀이사치계. 반드시 한다. 자,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일본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파한 거야. 처음으로 불교. 그래서 일본에 놀이사치계를 파견해서 불교를 전파했다. 어느 왕 때다? 성왕 때다. 거기 552년이라고 써놔. 552. 그럼 평양천도래. 사비천도 이후지. 552년이 뭐하고 뭐 사이에 들어가는 거냐면 아까 했던 거지. 단양적성비지. 그게 551년이거든. 그러니까 단양적성비 그 다음이자 신라가 단독으로 배신 때려가지고 한강 점령하는 게 553년이야. 그냥 그 사이야. 그거 하나 들어가는 거야. 놀이 사치계. 놀이 사치계. 자, 그거 기억해. 내용은 별 없잖아, 그냥. 놀이사치계 그냥 불교하면 끝나. 예를 들어서 불경과 불상을 전했다. 맞을까, 틀릴까? 놀이사치계가 일본에 파견되어서 불경과 불상을 전했다. 아, 맞는 거라니까? 불교잖아, 그것도 다. 그러니까 그런 문장은 신경 쓰지 말란 말이야. 불교가 아닌 건 아니지만 불교에 관련된 거는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은 신경 쓰는, 내용은 차라리 논어하고 천자문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거 두, 요거 두 사람은 확실히 더 외워. 요 두 가지 내용까지.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 왕보선. 그 사람만 추천하. 천문학과 역법. 자, 위덕왕으로 간다. 자, 위덕왕에서는 두 사람 기억한다. 아자태자하고 해총. 아자태자하고 해총. 아자태자, 해총. 아자태자는 아까 그림할 때 봤지. 아자태자. 왕은 알 필요는 없어. 위덕왕은 알 필요 없고, 아자태자 반드시 알아놔. 아자태자. 아까 한 그 내용이야. 일본에 건너가 일본 태자의 스승이지. 일본 성덕태자 내지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 일본 태자 쇼토쿠라고 해야 돼. 쇼토쿠. 아까는 성덕이라고 돼 있지. 똑같은 말이야. 일본식으로는 쇼토쿠, 한자로는 성덕. 이렇게. 그래서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자 그의 뭘 그렸다? 초상화를 그렸다. 그러면 누구로 간다? 아자 태자로 간다. 요 사람도 기억해놔.
이렇게 유산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촉은 불교야. 그냥 계율정 그거 하나만 줄춰놓으면 끝이야. 자, 그 다음에 무왕 때로 간다. 자, 무왕 때 이 사람 말하나. 관늑. 관, 늑. 관늑. 다 줄쳐놔, 이 사람도. 뭘 전했다? 천문 역법. 천문 역법. 지리도 들어가도 돼. 천문 지리 이렇게 들어가도 돼. 지리도 들어가도 돼. 둔갑 방술. 이거 도교할 때 봤던 거야. 그래서 이 둔갑 방술이 도교라고 그랬지. 둔갑 방술. 이렇게. 자, 그래서 천문 역법 지리 둔갑 방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름 타서 읽어. 특히 둔갑 방술. 이렇게. 미륵. 예, 관늑.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줄쳐놔. 왕도량, 왕, 유릉타, 반량풍, 정유타 등 1번 의학 줄. 의학, 의학에다 동그라미 쳐놔. 의학, 의학기술. 특이한 거지? 미마지 줄쳐놔. 1번에 건너가 학교를 세우고 음악과 춤을 가르쳤다. 그거 줄쳐놓고 춤에다 동그라미 쳐놔. 1번에 춤을 처음으로 전파한 사람이야. 미마지.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남으면 하든가, 근데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 확실하게. 확실하게. 응? 여기. 줄친 거, 응? 빼고,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래서, 근초고왕, 그 다음에, 문영왕, 그 다음에 성왕, 위도왕 필요 없어. 무왕. 맞지? 그러면 수도로 물어보면, 근초고왕이라고 했으니까, 한성시대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문영왕이라 했으니까 웅진시대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세 개는 다 무슨 시대다? 사비시대다. 사비시대. 그래서 수도별로 제일 잘 나눈 나라가 이 나라라 그랬으니까 한 수도별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사비시대 하면 좋잖아. 이거 세 번, 이거 네 개. 그러면 딱 사지산다가 되는 거 아니야. 사비시대 문화전파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럼 뭐 여기서 골라야지. 그치? 그리고 내용은 요 기억해놔. 노노천자문, 노리사치계는 뭐 내용도 없잖아, 불교니까. 그 다음에 쇼토쿠테자의 스승과 그의 초상을 그렸다. 그 다음에 천문역법, 두갑방술, 이거. 이건 내용까지 외워. 계속 외우라고. 왕인, 노노하고 천자문이라고. 노리사치계는 그냥 불교자라고. 내용은 필요 없잖아, 뭐, 불교. 그 다음에 아자테자, 쇼토쿠테자의 스승 초상화라고. 관능. 천문역법 둔갑방술이죠. 계속 그거는 확실하게 외우세요. 그게 다른 사람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좀 신경 쓰면 이제 나머지는 별로 없어. 고구려로 간다. 고구려는 담징, 해자, 해관, 도연. 담징, 해자, 해관, 도연. 근데 여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사람은 담징이라는 사람이야. 담징. 다 좋잖아. 그래서 호류사. 호류사라고, 호류사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자로는 범융사라고도 한다고. 범융사.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 이 사람이 대충 건너간 시기가 영양왕 때거든, 영양왕 때.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 뭘 그렸다? 금당 벽화를 그렸다. 그 다음에 뭐를 전래했다? 오경도 전행. 이건 유교 경전이고, 그 다음에 먹, 종이, 먹, 맷돌. 맷돌. 다음 또 있나? 연자방아. 그 수차라고 해도 돼. 수차. 연자방아. 수차의 제조 기술을 전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놔. 그래서 일본에서 금당벽화 그리고 그 다음에 종이, 먹, 맷돌. 종이, 먹, 맷돌. 그거 더 특이한 거니까 그걸 다 알아놔. 종이, 먹, 맷돌. 특히 그거 세 개만이라도. 종이, 먹, 맷돌의 제조 기법을 전한 사람은 누구다? 담징으로 간다. 담징. 자, 그 다음에 해자. 해자도 고구려 승려. 일본에 건너가 누구의 스승이 되었다? 쇼, 토쿠, 태자의 스승. 근데 쇼, 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가 누구도 나왔었지? 아자태자도 나왔었지? 그냥 동시대에 간 사람이야. 보통 이 삼국이 문화가 높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통 한반도에서 일본에 건너가면 보통 태자의 스승이 돼. 태자를 가르친다고. 근데 다른 태자 필요 없고 요 두 사람만 기억해놔. 쇼토쿠 태자.
쇼토테자 스승 하면 두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해자하고 아자테자. 근데 쇼토쿠테자의 스승이다, 그의 초상화를 그렸다까지 나오면 아자테자로 가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거. 자, 근데 해관은 뭘 전했다? 삼론종이 맞을 것 같지? 왜 맞아?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야? 고구려 사람 하는 거지, 지금. 고구려에서 유행한 종파가 뭐야? 삼론종이지. 백제가 됐으면 삼론종이 아니지. 백제가 됐으면 율종이라고 했겠지. 신라 같으면 계율종이라고 했겠지. 그래서 삼론종이 맞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야. 삼론종이 맞잖아, 고구려니까. 뭐 삼론종 줄 맞잖아. 그 다음에 일본 세기 저술한 사람. 일본 서기 이러면 안 돼. 일본 세기. 일본 세기. 서기 하면 안 돼. 일본 세기. 일본 세기 저술한 사람 누구다? 도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많이 암을 알수록 물론 좋지. 근데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요 담징을 제일 잘하는가. 담징. 그래서 지금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한 4명에서 5명이지, 지금. 하나, 둘, 셋. 백제가 제일 많고 요 5명 정도만 알아두면 요 내용이 만약에 어떤 문제냐면 사람과 실제 문화전파 내용을 연결해서 맞는 거, 틀리는 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이 부분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러니까 제일 잘 나오는 거 한 4~5명만 딱 확실히 외워두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 연결돼 있으면 무조건 틀렸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논어천자문, 일본의 처음 불교 전파 백제 하면 놀이사치계, 쇼토쿠테자 스승과 초상화, 천문역법 둔갑방술, 금당벽화, 종이먹 맷돌. 그건 반드시 외우시라는 거지.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와 관련해서 또 무덤이 하나 나온다. 일본 무덤이 하나 나와. 그래서 당연히 고구려의 문화전파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고구려의 문화전파설을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다카마스 고분이라는 게 하나 나온다. 세 글자로는 고송총이라고 해. 송총. 다카마스 고분이, 다카마스가 일본 말 같지? 어느 나라 무덤일까? 일본 무덤이야. 그래서 일본 아스카 문화의 대표적인 무덤이 하나 발견되는데, 다카마스 고분 고송총이라는데, 거기서 벽화가 발견된단 말이야, 벽화. 벽화에서 그 여자를 그린 그림이 나와. 이걸 여인도라고 해. 부인도 해도 되고, 여인도. 근데 그게 어느 나라에서 발견된 고분 벽화하고 흡사하다. 고구려 강서군 수산이 고분 벽화. 그렇게 해주세요. 고구려. 강서군 수산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느 나라로 가야 될까? 강서대묘. 아까 있었지, 강서대묘. 그 무덤이라는 게 아니라, 강서군 수산이는 고구려 그 평안도의 지명이라고. 그냥 강서군 안악, 황해도를 말하는 거거든, 안악은. 그래서 안악, 강서군, 수산이 이런 동네가 나오면, 고구려 무덤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강서군 수산이 고분 벽화의 여인도하고 흡사하다고. 자, 그래서 다카마스 고분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교류 사실을 반영한다? 고구려와 일본. 왜? 이렇게. 칠지도는 백제와 일본 이런 식으로. 호명 그릇은 고구려와 신라 이렇게. 맞지? 자, 그다음에 신라. 신라는 이제 조선술부터 음악까지 다 전하는데 이거는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전하긴 하는 거야. 그냥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조선술과 축제술을 줄쳐놔, 반드시. 자, 이 나라는 특히 뭘 전했다? 조선술과 축제술은 반드시 외우세요. 조선술과 축제술. 조선술은 뭘까? 배 만드는 기술이겠지. 축제술은 뭘까? 축제. 노는 게 아니라 제방 쌓는 거야. 그러니까 조경 기술을 말하는 거야. 조경 기술. 연못 만들 때 왜 돌 이렇게 쌓고 이러잖아, 왜. 조경 기술을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조선술과 축제술 전파한 나라 신라. 그래서 이 축제술이 전파돼서 일본 내에서 아주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연못을 한인의 연못 이렇게 부르는 게 유행했었대잖아. 한인의 연못, 한인의 연못 줄쳐놔. 한인의 연못이 유행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나라의 무슨 술 전파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신라의 축제술 전파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한인의 연못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신라와 일본. 칠지도, 모든 내용은 당연한 거고, 칠지도, 백제와 일본. 이거 다음에 고송총, 다카마스 고분, 고구려와 일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부분이 작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 최근에. 그러니까 뭐 또 나오지는
매해 나오지는 않으니까. 작년인가 1차인가 2차 중에서 하나가 나온 것 같아. 그때 하코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서 틀린 문장으로.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리가 필요하긴 부분이야. 자, 여기까지. 근데 매해 나오진 않아. 근데 더 비중이 많은 건 고분이야. 그러니까 고분하고 비석을 먼저 항상 해놓고, 고분과 비석은 항상 먼저 해놓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느 시대를 끝낸 거야? 삼국 시대를 끝낸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로 가는데, 그건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좀만 쉬세요.